네, 2022년 11월 2일입니다. 11월달이죠. 벌써 가을도 이제 늦가을인데 강좌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엘릭스 책 중에서 마스터링 엘릭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엘릭스 책 여러 권 했었는데 그리고 엘릭스는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엘릭스도 한두 권 하고 지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억도 되살릴 겸 해서 마스터링 엘릭스. 요 책부터 먼저 할 생각입니다. 왜냐니까 이건 우리가 강의 녹화를 뜬 적이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오늘 다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교재 받아서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먼저 읽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닉스하고 등등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러스트하고 진행할게요. 왜 러스트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뭐 자바가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죠. 저는 자바보다는 러스트가 훨씬 더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명료합니다. 문법이 굉장히 명료해.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클리어합니다. 클리어. 왜 엘릭스를 하느냐? 엘릭스는 얘는 펑셔널이잖아요. 펑셔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펑셔널이 좀더 세련되고 우아하죠. 우아하고 코딩 하는 게좀 재밌어요. OP 하다가 펑셔널 하고 되면은 다시 OP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엘릭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릭스는 기본적으로 얘는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죠. 얼랭인데 얼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그 기능을 검증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얼랭이라고 그러면 이제 OTP를 말하는 거예요. OTP. 언어 자체가 아니라 얼랭에 포함되어 있는 OTP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레임워크도 아니고 라이브러리 있긴 한데 하여튼 OTP라고 하는 기능 요걸 쓰려고 언행을 하는 거고 언행을 쓰기 위해서 언행이라고 하는 문법이 좀 옛날 문법이라서 좀 최신 문법 루비 문법이에요. 루비와 같은 엘릭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엘릭스와 러스트의 조합이 이게 가장 대중적인 자바라든가 자바스크립트의 조합 이두 조합보다는 이게 훨씬 더저 개인적으로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러스트와 엘릭스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릭스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누가 우리 팀 주피터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전에 엘릭스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 녹화나 뜨는 게 어떻겠느냐.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그래서 하나 진행을 합니다. 책은 우리가 안 했던 책. 그래서 마스터링 엘릭스라는 책을 할 거예요. 요거하고 어쩌면 책 엘릭스 관련된 책 한두 권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 제목은 이제 미국과 MIC 유라시아 요건데 요건 조금 뭐좀 잡담성입니다. 그리고 머스크, 앨런 머스크의 도전. 앨런 머스크의 도전. 요거 상당히 재밌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앨런 머스크와 우리 ABC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미국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미국은 인구가 한 3억 5천 정도 되죠. 근데 미국 인구의 99.9%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0.1% MIC라고 해요. MIC. 이 사람들이 미국이죠. 우리가 미국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미국 인구 중에서 아마 3, 40만 명쯤 되려나요? 이 사람들이 미국이죠. 그죠? MIC에 대해서 뭐다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신다 그러면, military, 그다음에 industry complex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군산복합제라고 하죠. 군산복합제인데, 사실은 군산복합제가 아니라, 군대, 산, 재계, 경제, 정치, 정부의 복합체입니다. 상당히 긴데 미국은 매우 특이한 나라예요. 매우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랑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는 군대고 정부는 정부고 그리고 뭐 기업은 기업이고 다 나눠져 있는데 미국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 사적 시장 영역과 정부가 융합돼 있습니다. 융합돼.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변호사 시험을 뭐 사법 시험을 국가야 정부 행정자치부인가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협회 시장에서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시장에서 다 변호사 협회에서 다
진행을 하죠. 그래서 시장과 정부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릭 슈미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왜 제가 왜 에릭 슈미트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개발자들은 다 이거 뭐 에릭 슈미트들 하면 다 알잖아요. 에릭 슈미트. 에릭 슈미트 이 사람인데, 요 사람 누군지 아시죠? 개발자 중에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구글 CEO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사회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릭 슈미트에서 그냥 US 디펜스라든가 다르파, 혹은 다르파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다 뜹니다. 미국 지금 현재 국방 정책의 최고 싱크탱크 중에 하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퍼멀 구글 CEO 2016년에 이미 슈밋 to head a new 펜타곤, 펜타곤을 미국 국방성을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과 정부와 군대가 하나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인데, 그 하나인 사람들의 인구 비중이 0.1%, 미국 인구의 0.1%에서 0.001% 정도 되겠죠. 미국 0.001%. 이 사람들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국은 이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99.9%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미국 인구의 99.9%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똑같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엘리트든 아니든 돈이죠. 그죠? 미국이 돈을 버는 방식, 뭐 제가 보는 관점인데, 제가 본다기보다는 뭐 여러 사람이 보는 관점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에서 프리 마켓, 프리 컴피티션, 그러니까 자유 경쟁 시장. 그죠? 자유 경쟁 시장. 자유 경쟁 시장. 이게 미국의 자유 경제, 혹은 뭐 자유 시장, 혹은 뭐 자유 경쟁. 이게 웨스턴 밸류, 미국의 제1 가치. 첫 번째 가치예요. 자유. 한마디로 프리죠, 프리. 프리 월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프리 월드라냐고 하냐니까, 말 그대로 경쟁도 자유롭고, 시장도 자유롭고, 그리고 언론도 자유롭고, 투표도 자유롭고, 다 자유롭게 하자는 겁니다. 프리 컴피티션이. 그 한마디로 자유 시장 경쟁을 말하는 겁니다. 요런 방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죠.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경쟁력이 없을 수가 없죠. 피지컬 자체가 경쟁력이 없을 수 없는 피지컬이잖아요. 그죠? 지난 에피소드 그런 얘기 했었는데.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이 시장으로 잘 안 될 경우에는 전쟁으로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한국전, 뭐, 리비아, 이라크 등등등등이에요. 그죠? 등등인데. 그러니까 시장 경쟁에서 경쟁에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렇게 버는 거고, 안 되면은 전쟁을 해서 버는 거고, 이렇게 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당면 문제가 뭐냐니까, 마켓에서 죽을 쓴다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느냐니까, 차이나 때문에, 중국 때문에. 더 이상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국의 그런 막강한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점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이제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 반도체가 남아 있어요. 반도체가 남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반도체도 세미컨덕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한국으로 뭐라 그러는데 요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용어 생각나지 않네. 하여튼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서 아마 제 생각인데 2, 3년 이내에 원래 한 10년을 봤었는데, 반도체의 핵심은 ASML이에요. ASML을 하는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네덜란드 ASML 기업인데, 사실상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적은 네덜란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운영은 미국이 다 결정해요. 얘네들이 이제 뭐 EUV 노광 장비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요 장비를 만들 능력이 미국, 중국이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이제 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외한 다른 시장의 모든 영역은 다 중국이 이미 추월했거나 추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조만간 아마 중국이 추월할 것 같아요. 원래 예상할 때는 10년 정도로 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2, 3년이면 아마 중국이 추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시장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미국이 한 두 가지를 시험해. 첫 번째는 미국의 대원칙 자유를 빼버린 겁니다. 프리를 빼버린 거예요. 프리를 빼버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원칙이 자유잖아요. 자유. 자유시장 경쟁인데 더 이상 중국하고는 자유시장 경쟁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반도체, 첨단 반도체도 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지어놓은 반도체 공장 그것도 철수하거나 철수를 못하겠으면 증설은 하지 마라. 등등등등. 그러니까 프리, 자유시장 경쟁을 원칙, 대원칙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없애버린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 전쟁의 결과가 우크라이나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미국을 그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프래그매틱, 실용적인 국가다. 프래그매틱한 국가이다. 네이션. 푸틴의 말입니다. 제 얘기 아니라 푸틴이 프래그매틱 미국을 실용적이다라고 한 이유는 미국의 가장 대원칙인 민주주의라는 거죠. 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데 이 대원칙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아무런 망설임 없이 0.1초 만에 다 바꿀 수가 있는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대원칙, 주관, 최고의 가치관, 신념도 바꿀 수 있는 미국이라서 푸틴에 의하면 이거 매우 실용적인 국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중에 하나는 이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미국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어떤 돌파구로서 우크라인을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우크라인 전쟁 덕분에 미국은 지금 천문학적인 학적 이익을 보고 있죠. 수천조를 벌었다고도 보고 있어요. 수천조 벌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버는 겁니다. 순절 벌더라도 이 사람들은 떡고물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떡고물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전문 용어로 왕근이라 그러죠. 왕근. 왕근이는 이쪽에서 먹고 떡고물은 여기서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입니다. 물론 유럽은 폭망했죠. 그 대신에 앞으로 유럽은 더 망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망할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근데 만약에 이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도 미국 입장에서 만약 잘 돼서 러시아를 복수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라크라든가 뭐 시리아라든가 뭐 과거에 산산조각을 낸다면 산산조각 내는 게 결국은 목적입니다. 러시아 이번 전쟁 목적. 산산조각을 낼 수도 있죠. 또 낼 수도 있는데 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저 구글 얼스를 보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이고 그리고 너무 돌렸다. 자, 지금 보면 어떻게 됐나요? 조금 더 위로 올릴까요? 이렇게 보죠. 자, 유럽이 이게 유럽이잖아요. 요만큼. 그죠? 그래서 영국까지 치면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유럽입니다. 요만큼이 유럽이고 다음에 러시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쭉 오른쪽으로 이제 뻗쳐지는데 러시아 인구의 80%는 여기 있어요. 여기 모스크바잖아요. 모스크바고 스탈린그라드가 여기쯤 있고 그죠? 소련 인구, 러시아 인구 1억 3천만의 80%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데 요 바리케이드만 뚫으면 어떻게 되나요? 뚫으면은 이만큼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만큼의 땅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땅. 끝도 없죠. 지금 현재 유럽 땅의 서너 배의 땅이 무주 공산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 바리케이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이 크렘린, 요 크렘린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제거를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막대한 자원, 땅과 새로운 또 하나의 미국이잖아요. 또 하나의 미 대륙입니다. 또 하나의 미 대륙이
걸쳐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유럽이 처음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예전에도 했었죠. 지금 이전에 히틀러도 한번 뚫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선이 요렇게 형성됐어요. 딱 요렇게 수직으로. 그래서 독일이죠. 독일. 독일에서 이제 뚫으려고. 여기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이름도 안 나와 있네. 뚫으려고 해서 전선 이렇게 해서 추축국이라고 했었죠. 예전에 1941년부터 44년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서 한 3천만 명이 죽었죠. 했는데 어쨌거나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그 당시 이 독일이 여기 러시아를 뚫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자원 때문입니다. 자원. 그거는 뭐 여기 있는 광활한 영토에 있는 광대한 자원 때문이죠. 그래,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왜냐니까 경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현대전은 경제전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든 책임한 사람이 히틀러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히틀러. 근데 현대전은 경제전. 경제전. 독일이 경제 2차 대전에서 진 이유는 경제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기름이 없었어. 없었어. 탱크를 가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현대전은 경제전이고, 따라서 경제적 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치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판단은, 뭐 전략적인 판단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자원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획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여기에서 이 부분쯤이죠. 이 지점쯤에서 탱크에, 전차에 넣을 기름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 정말 고급 전차들, 최고 성능의 팬터 전차들 수백 대를 기름이 없었어. 주유소가 없었어. 그냥 그대로 패망하고 말자. 그게 이제 러시아가 패망한 이유인데, 러시아란다, 저는 독일이 패망한 이유인데, 되게 이것도 뭐 말리 놓아서 하는 말인데, 2차 대전에 미국이 승리한 거지. 연합국의 승리 라고 보는데, 이게 아니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의 관점. 소비에트죠, 그 당시에. 소비에트. 소련이랄까요? 소련. 하여튼 러시아. 러시아의 승. 뭐, 전쟁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여기서, 독일 전력의 거의 뭐 90%를 다 소진시켰죠. 소진시켰고, 물론 러시아 인구, 소련 인구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만, 독일 전력의 90%를 여기서 다 제거했어요. 남아있는 10%로 독일이 여기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서 망한 겁니다. 만약에 독일이 목적한 대로 러시아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승리를 해서 여기 있는 자원을 다 차지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과 영국은 단한 번도 러시아랑 독일에 이긴 적이 없어. 아시나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하고 영국 연합군이 막 독일 무찌르고 막 그러는데, 사실상 2년 동안입니다. 42년, 1942인가요? 1942년부터 해서 44년까지. 1944년까지. 수백 차례의 대규모 전투. 대규모라면 사단급 전투라 그래요. 사단 혹은 여단급 전투에서, 규모 전투에서 단한 번도 못 이겼어요. 단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미영 연합군의 숫자가 독일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도 다졌어요. 심지어 덩케르크라고 있었죠. 영화도 있었지, 덩케르크에서 영국군 35만 명인가요? 35만 명이 몰살을, 몰살할 거였는데, 왜 몰살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지금은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충분히 다 몰살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살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그 당시 히틀러가 그러지 않았는지, 그것도 하여튼 미스터리인데, 어쨌거나 미영 연합국은 수백 차례 전투에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한 번도. 단한 번도.
막그 얘기 나왔으니까 잠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뭐 오늘 얘기가 좀 잡담성이 되고 있는데 뭐 잡담 온 김에 계속 잡담을 하죠. 왜냐니까 제가 머스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얘기를 하려면 지금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재미삼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개발자들이잖아요. 그럼 개발자들이 이걸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뭐예요? 지금 이제 미국과 그리고 중러 간의 충돌. 이제 충돌 표면적으로는 뭐라 그러나요? 이거는 웨스턴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그죠? 우크라이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미국과 EU.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는 웨스턴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다. 웨스턴 밸류는 뭐냐? 이거는 리버럴 디모크라시. 리버럴 디모크라시. 리버럴 디모크라시가 뭐냐? 이거는 1인 1표제. 1인 1표제. 그럼 우크라이나가 리버럴 데모크라시한 나라이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명분은 요 명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내세우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게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 머스크 형의 지금 이 도전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리버럴 디모크라시는 뭐냐니까, 이건 1인 1표예요. 네, 1인 1표는 대중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대중조작.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인구의 99%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러시아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든다고 하면은, 인구의 99%는, 아, 그렇구나. 러시아는 나쁜 놈이구나. 우크라이나는 착한 어린이구나. 요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1인 1표예요. 그러면 선거라면 어떻게 되냐? 투표라면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언론에서 지지하는 후보, 언론을 장악한 일련의 세력,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세력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런 세력, 이 0.1에서 0.1% 이 세력을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해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가동하는 일단 정재, 에릭 슈미트 같은, 조금 전에 봤던 에릭 슈미트 구글 CEO 같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딥스테이트로 표현을 해요. 그 사회의, 그 국가의 엘리트층, 특권층, 지도층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회나 지도층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중조작이 가능하고 1인 1표제인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MIC가 헤게모니를 지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MIC는 곧 딥스테이트죠. 요게 미국이 이른바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파급하려고 한다. 파급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대중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것이고, 대중민주주의를 이식하는 상황에서는 언론을 장악한 어떤 세력이 그 대중의 사고, 생각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조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는 대중조작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선거는 대중조작. 대중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고, 나머지 99명은 다른 사람의 생각, 자기에게 주입된 생각, 언론이나 뉴스나 평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전파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메리토크라시입니다. 메리토크라시는 뭐냐니까 능력주의가 군중주의예요. 중국 공산당 조직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공산당의 적이고, 공산당은 당연히 무찔러야 할 적이지만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안다는 관점에서 도대체 그 공산주의의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 같은 게 있어요. 공청단. 후진타오가 바로 공청단 대표 주자였는데, 이 공청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들 가운데서 리더를 어떤 식으로 뽑아 나가는지, 그죠? 그 공청단 소속 인구가 중국에서 300만 명 있다 그러면 300만 명 중에서 누가
지도부를 형성하고 그 지도부를 어떻게 뽑아나가는지 그것도 한번 적을 안다는 관점에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메리토크라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메리토크라시는 대중 조작이 안 됩니다. 대중이 의미가 없잖아요. 대중이 투표를 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중성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요 관점으로 요런 방식으로 복속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메리토크라시하고 리버럴 디모크라시 이게 서구 방식이죠. 서구 방식과 웨스트죠. 웨스트와 이스트는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시스템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게 웨스턴 밸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딥스테이트 미국의 딥스테이트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건 이 딥스테이트 미국 인구의 0.1%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리버럴 디모크라시를 전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리버럴 디모크라시를 전파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걸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이 1인 1표제로 바뀌게 되겠죠. 1인 1표제로 바꾸는 메커니즘 그게 이른바 컬러 레볼루션 컬러 레볼루션 혹은 오렌지 레볼루션이니 컬러 레볼루션이니 홍콩의 우산혁명이니 카자흐스탄의 가스데모라든가 조지아 전쟁이라든가 뭐 이집트의 무슨 또 컬러 혁명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모든 움직임 뒤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반드시 예의 없이 미국의 시민단체가 됩니다. 그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 시민단체의 돈을 누가 대느냐? 이 사람들 돈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돈을 누가 주는지를 보면은, 이게 딥스테이트가. 딥스테이트라니까 무슨 음모론 같은데,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거는 미국의 어떤 MIC, 공식 용어 MIC. MIC는 공식 용어니까, 공식 용어로 하죠. Military Industry Complex, 군산복합체가 있다는 거예요. 펜타곤이 있다는 거죠. 펜타곤에서 여기 돈이 가고 이 돈이 결국 여기로 다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흘러들어와서 이 돈이 목표하는 바는 뭐냐니까 바로 리버럴 디모크라시 1인 1표제 시스템을 구성하래요. 1인 1표제 시스템을 구성하면 대중조작이 가능하고 대중조작이 가능하면 그 지역, 그 나라, 그 국가에 미국이 원하는 지도부를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2014년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스펠링 어떻게 하나요? 그냥 쿠 할게. 요것도 당연히 펜타곤이 들어갔죠. 펜타곤에 돈이 들어갔죠. 펜타곤도 들어가고 이때는 펜타곤이 주역이 아니라 미국의 국무성이 오히려 주역이 됐다고 그래요. 펜타곤보다 국무성이 이제 여기 그 밑에 펜타곤하고 CIA를 제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그 여자 이름 뭐예요? 하여튼 여성 한 명 있습니다. 모 여성. 이 사람이 핵심 멤버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흐름이 최종 승부가 어디서 날 것이냐라고 하는데 최종 승부는 어디 갔나요? 최종 승부는 아프리카에서 날 거나. 왜 아프리카에서 나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러시아를 복속을 하면 좋죠. 러시아를 복속을 하면 러시아를 쪼개 먹으면 되는데 이거 쪼개 먹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아프리카입니다. 러시아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자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를 두고 결국은 서구와 동구 웨스트와 이스트가 충돌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복속을 뭐 히틀러는 실패했습니다만은 그전에도 한번 했었죠. 나폴레옹이 시도했었잖아요. 나폴레옹도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아직까지는 성공한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이걸 깨뜨린 사람이 없느냐? 히틀러 실패했고 그전에 나폴레옹도 실패했고 근데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 신고했어? 징기스칸이 성공했죠. 징기스칸이 성공했었어요. 러시아를 지금의 러시아를 만든 사람도 징기스칸. 몽골의 징기스칸이 지금의 러시아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 러시아가 있던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키예프라는 거죠.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원래 러시아의 수도예요. 어디 갔나요? 키예프 여기 있네. 여기가 원래 러시아의 수도. 키예프 공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 그럼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몽골 애들이 와서 다 박살내고 박살내서
쫓겨가서 만든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모스크바에. 그 지금의 모스크바, 지금의 러시아, 여기에 사람이 살게 된 이유, 뭐 물론 그 전에도 사람은 살았습니다만, 국가적인 체제를 만들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 그 러시아는 예전에도 사람은 살았는데, 러시아 사람은 슬라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슬라브족이라고 그러는데, 슬라브족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예요? 슬라브족. 슬라브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노예, 노예. 노예라는 말의 어원이 슬라브족. 왜 슬라브족이냐니까? 옛날 그 폴란드라든가 뭐 등등 이쪽 유럽 사람들이나 핀란드나 스웨덴 이 여기 있는 바이킹 애들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잡아서 여기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잡은 사람들, 여기서 잡은 사람들을 슬라브 사람들, 슬라브 사람들 이게 지금의 슬레이브란 말이에요. 어원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몽고, 징기스칸이 한번 깨뜨렸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시도했던 것이 나폴레옹이고, 나폴레옹이 박살나는 바람에 다시 히틀러가, 자, 다시 한번 이제 바이든, 자, 바이든이 한번 성공할 수 있을지, 바이든이 제2의 징기스칸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도전,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뭘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지금 트위터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일론 머스크,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랑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서로 뭐 커피 한잔 먹은 적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언론이죠. 언론인데 지금은, 예전에는 언론인데 지금은 SNS라는 게 같이 이게 합쳐졌잖아요. 그죠? 이게 대중조작, 트위터라고 하는 것이 대중조작에 쓰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대중조작을 하지 않는 언론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왜냐니까, 대중조작은 리버럴 디모크라시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대중조작이 안 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99% 인구가 언론이 얘기하는 걸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을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누가? 일론 머스크가.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 와, 이 너무나 황당하고, 와, 너무나 정말 터무니없기도 하고, 야, 이거는 동서갈등, 그러니까 웨스트와 이스트 갈등의 가장 핵심, 가장 코어, 그걸 지금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그 정면으로. 정말, 정말 엽기적이죠. 이걸 한 개인이, 그냥 기업가인데, 한 기업가가, 인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를 지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미 대륙 탐험을 영국 여왕이었나요? 영국 여왕이. 지원한 거. 이거 만약에 영국이 아니라 스페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영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마 스페인으로 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영어로 쓰고 있잖아요.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으로 썼겠죠. 한 사람의 판단. 요 한 사람의 판단이 아마 엄청난 인류사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또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다 그러면 또 현대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하는 대단한 지금 인류 역사상의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머스크인데, 아, 성공할지 어떨지 한번 두고 볼 만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걸 제대로 제가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파겠다 그러면은 아마 이거는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아인슈타인이나 미 대륙 발견이나 혹은 뭐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과 맞먹는 정도의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성공할지 어떨지 한번 보죠. 과연 대중조작을 하지 않는, 대중조작이 불가능한 그러한 SNS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만약 여기 성공한다 그러면은 리버럴 디모크라시의 핵심 기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동서 갈등의 근본 원인, 미국과 중러 대립의
근본 원인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전혀 다른 게임이 돼버립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게임.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번 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ABC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할 수 없죠. 우리 ABC인데 ABC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한국 엘리트의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한국 엘리트. 엘리트라 그러면은 뭐 입법, 사법, 행정. 입법, 사법, 행정. 행정이고 그리고 언론도 있고 기업도 있고 또 뭐 있나요? 뭐 군부도 있죠. 군부. 군부 장성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도 있고 전문직 뭐 있고 그다음에 가령 뭐 평론가라든가 혹은 교수도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트들이 과연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 또는 역할은 어쩌면 제로라고 했어요. 어쩌면 그렇죠? 원래 엘리트들이 그 사회, 그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엘리트 그룹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엘리트를 뽑는 방식을 바꿔야 될 것인가? 기존의 1인 1표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엘리트를 뽑을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ABC가 하는 접근은 뭐냐니까 그냥 요 기능을 자동화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을 자동화 and 무인화하자는 겁니다. 이게 ABC. 과연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든가 뭐 교수들의 역할을 다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설계도는 그리고 있어요. 설계도는 그리고 있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ABC 이게 첫 번째. ABC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고 두 번째 단어 돼 있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지금 이제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하고 좀 다른 건데 저는 머스크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릇은 아니잖아요. 그냥 소박한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개발자일 뿐인데 웨스턴 밸류 1인 1표제와 중국, 러시아, 인도와 나머지 150개국이 가지고 있는 이스트 밸류 메리트 클래시인데 이 두 가지 사이의 접점 1인 1표제와 그리고 메리트 클래시의 접점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게 ABC입니다. 이게 접점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리얼타임 코리아에 다 적혀있습니다. 몽땅 다. 아주 오래전부터 적어놨어요. 리얼타임 코리아. 시간 되시면은 여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그냥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어보면은 그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토가 이거예요. You should never entrust to human what can be done by machine. 그렇죠? 머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우리 ABC의 모토입니다. 머신으로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이나 기업이나 군부나 모든 것들을 머신으로 할 수 있다면 머신은 AI를 말하는 거잖아요. AI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면 AI로 처리해야지 그걸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게 되면 끔찍한 참사와 재난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도 우리 리얼타임 코리아에다가 제가 적어뒀습니다. 다 정리해뒀으니까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얘기들이 의외로 좀 길어졌는데 잡담승이에요. 잡담입니다. 잡담이고 그리고 본론 마스터링 엘릭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엘릭스 관련 책들 서너 권 지금 강의 녹화 이미 떴어요. 떠서 편집해서 정리되는 대로 이번 주에 업로드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새로 우리 거기 뭐라 그러나 팀 주피터 얘기 이 강의는 일부는 공개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우리 이제 팀 주피터 전용으로 올리고 있는데 새로 이 팀 주피터 멤버 가입하는 거는 일단 안 바꿔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중에 강의 녹화가 일정 정도 정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우리 팀 주피터 내부에 뭔가 좀 조직화 체계화되고 운영 메커니즘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때 돼서 새로운 팀 멤버들을 모집하거나 학습자를 모집하거나 강의를 강좌를 공개하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